마음숲 동아리의 김현주입니다. 김진아라고 하고요. 정춘영 강사입니다. 김지혜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세부터 100세까지 책과 신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김진아라고 하고요. 지금 우장산 숲속 도서관에서 마음숲이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그림책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책으로 감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에서 주최해 주신 수업을 저희가 듣게 되었는데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그냥 배움에 멈추지 말고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자 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도서관 측에서도 우리만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이렇게 그림책으로 감정에 대해서 같이 다가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원래는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복지관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는 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러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가 반응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정규 강좌로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는 4월부터 지금까지 정규 과정으로 우장산 숲속 도서관에서 만나게 됐고요. 지금은 강서구 내에서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아침에 올 때는 좀 이렇게 바쁘면서 바쁘게 막 준비해서 쫓아왔다가 우선 딱 들어오면 음악도 너무 좋은 게 나오면서 마음을 착 가라앉혀가고 수업을 열심히 잘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화도 내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게 되고 화나 마음도 좀 웃는 얼굴로 바꾸게 되고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과 글이 주는 그 약간의 감동 같은 것들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쉬운 책이다 보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접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을 함께 연계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림책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과 어르신들하고 그림책으로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게 깊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림책에 막 희로애락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뭐 글이 많지는 않아도 그 안에 인생 자체가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가니까 저 또한 느껴지는 것도 많고 어르신들 수업을 하고 나면 제가 오히려 더 얻어가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되게 성장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과거 젊었을 때 많이 해산하게 되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주는 수업이라 많이 젊어지고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기분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았습니다. 12주 동안 나오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에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반가운 시간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이제 올 때마다 반겨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수업에 오는 게 더 뜻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에 남는데 세 번째 일곱 할머니와 놀이터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일곱 할머니들이 이제 자기의 젊은 시절 자랑할 만한 거를 막 자랑을 놀이터에서 하는 책이었는데 우리 수업 듣는 이제 실버들도 자랑할 수 있는 뭐 일이 있나 이제 발표하는 거였어요. 적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애들 키우면서 같이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했는 그거를 적었었어요. 그게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르신 분들을 통해서 저 자신도 마음의 치유를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드림과 동시에 뭔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저희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보람차고 의미있대상했거든요. 어르신들의 그 지나온 세월 속에 담긴 그 삶의 가치와 경험들을 저희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이지만 배우는 시간이었고 정말 또 다른 행복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